아, 저. 시그니처. 들어갑니다. 장 들어가. 라테스 장갑 껴야죠. 일단은 뭐 우리 그 시장이 고기를 좋아하니까 아리스타. 마늘. 와, 어깨 이 스킨 좋은데. 어깨로 닿는 거. 감각이 좋으신 것 같아요. 어머, 어머, 어머. 그럼 저 레시피 같은 건 본인이 직접 이렇게? 가장 사실은 맞는 건 제 입맛에, 신랑 입맛에 맛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뭐 고추장, 돼지 고추장 불고기 할 때 집에서 매실을 누가 보내준 게 있는 장아찌가 그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서 넣었더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궁합이 괜찮은데 그럼 얘 닭이랑도 괜찮겠네 해서 저때 넣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제 요리 잘하시는 분들 딱 보면 뭐 박진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대충 보면 요거 때려 넣으면 음식 나오겠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주부들은 집에 있는 식자재를 좀 어떻게든 돌려가지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쓰레기가 거군요. 많이 나와서. 아하. 그러니까 이런 건 빨리 해서 좀 재놔야지 맛있으니까 빨리 하는 거죠. 고은인의 반찬 뭐 해가지고. 우리도 먹고 살 텐데. 더 좋은 거야? 아, 친구. 저기 그냥 맨발로 나가요? 뭐. 깜놀. 어? 언니! 야, 뭐. 왜 이렇게 바리바리.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누구냐, 이거? 야,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바리바리 쌓았어? 언니! 잘 지냈어, 이진아? 잘 지냈어? 어머, 언니! 아침에 미안. 지물지물. 알았어. 반가워. 알았어, 오랜만이야. 너무 반가워. 언니만큼 키가 커요, 근데. 나보다 더 커요. 응. 네. 무슨 모델 하시던 동생. 네, 슈퍼모델 후배. 슈퍼모델. 효진이는 저랑 벌써 거의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고요. 영화를 하면서 만났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요. 슈퍼모델 후배입니다 하고. 그리고 저희 막내 동생하고 언뜻 닮았어요. 그래서 동생 생각이 그쵸. 그래서 좀 낯섰어요. 그래서 더 정이 갔고 친구가 많지 않은 제게 좋은 친구가 되어줬고 저희 이제 부케를 받았죠, 결혼식 때. 굉장히 매사에 되게 싹싹하고 좀 되게 똘똘한 친구라 요리를 잘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켜보진 않았고요. 기대대로 돼야 될 텐데.